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현재는 루이스의 방이고요. 저번에 밀턴 오빠와 루이스 오빠 두 분의 어떤 운명에 대해 봤죠.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법 공감이 가는 그런 거였어요. 현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 나머지 공상에 빠져서 마치 그 공상 속에서 목을 잘린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그 기계가 자체가 공장에서 일할 때 참치목을 따는 것과 비슷한 기계였죠. 그래서 아마 그 기계로 하여금 너무 공상에 빠진 나머지 사고 혹은 스스로 자살 두 가지 중 하나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 같은데. 근데 밀턴은 조금 특이했어요. 이게 뭐가 있다? 밀턴은 약간 좀 애매했죠. 일단 이거 읽어보죠. 루이스는 인도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이는 루이스가 단지 핀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아하. 루이스가 현실을 싫어하다 보니까 자신이 인도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 아버지가 인도인이죠. 그걸로 약간 현실 도피 위안을 삼았나 봐요. 아니면은 그 동생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아닌데, 잠깐만요. 아, 루이스가 먼저 실종된 건 맞군요. 맞아. 그 실종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핀치 집안을 부정했을 수도 있고요. 그나저나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 두 분만 남았네요. 이 두 분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죠. 밀턴 같은 경우는 너무 수수께끼처럼 사라져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실종이라고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너무 그림에 빠진 나머지 정신을 잃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나갈 거 아닌데. 나온 김에 잠시 볼까요? 저쪽에 밀턴의 성이 있습니다. 야, 바람 부는 거 봐. 오호, 아름답다. 저곳이 이제 밀턴의 그림들이 들어있는 곳이죠. 들어가자. 참 특이한 게 다음 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루이스의 방을 거쳐야만 해요. 여기에 문이 있죠. 또 내가 안 읽은 게 있을까? 아까 인도 깃발처럼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가봅시다. 당기시오구나. 어허, 더 위로 올라가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이곳엔 뭐가 있을까요? 루이스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짐 싸기 시작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오빠의 장례식 이후로 이 집을 떠났다고 했었죠. 엄마랑 같이 떠났구나. 왜 안 올라가시지? 됐다. 엄마는 떠나는 전날에서야 에디에게 말했다. 아하, 할머니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떠날 준비를 했군요.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아하, 아, 반드시 루이스의 방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올라올 수 있구나. 아니네. 아니네요. 아, 원래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이 부서진 거군요. 이제 이해했다. 역시 길치란. 야, 숲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데 무섭다. 저 밑에 저 파란 건 뭐지? 집 같은데? 불빛 같죠? 우리 집 같다. 더 쉽게 하려는 건지 더 어렵게 하려는 건지 불확실했다. 이곳이 이제 엄마의 방인가? 할머니 방인가? 오! 나는 남고 싶었다. 아, 그랬구나. 아, 여기에 다 쌓여있네요. 그쵸? 밀턴 오빠를 찾는 수배 전단. 밀턴이 가출을 했나? 오우야, 소리 봐. 뽀뽀기 소리 나요. 그쵸? 헤헤헤. 깜짝이야. 루이스 핀치. 이게 뭘까? 장례식 그건가 보다.
하지만 왜 우리가 떠나는진 이해했다. 에디스, 맘. 어, 내 방인가 보다. 아, 내 방이구나. 되게, 아, 야. 부엌도 있었고요. 엄마랑 같이 지냈나? 올라가 보자. 엄마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할머니는 그럼 이 집에서 돌아가셨을까? 어, 엄마가 쓴 책 같은데? To teach and to learn. 가르치기와 배우기. 무슨 주기도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 벽 예쁘다. 너무 방이 좁다, 근데. 어, 계단이 있다. 올라가 볼까? 잠깐만요. 이 밑에 뭐 안 본 거 없죠? What happened that night had been coming.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일? 어, 여기 새가 있는데? 아, 종이 새군요. 에디스 방으로 가고 있다. Maybe it should have come sooner. 어쩌면 더 빨리 일어나야 했는지도 모른다. 야광별도 붙어있다. 어? 이거는 연인데. But it had to end. 어떻게 되든 간에 끝나야 했다. 야, 내 방인가 보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마지막 밤뿐이다. 마지막 밤의 이야기. 어, 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썼던 방인가 보다. 그렇죠. 이 집에는 참 책이 많네요. 전반적으로 엄마가 작가라 그런가? 엄마가 책을 써서 그런가? 야, 이 뭐야? 이 조그만 종이 인형들. 루이스의 환상 속에서 나왔던 그 애들인데? 그쵸? 오, 사슴도 있고요. 상어도 있고 물범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어? 다들 그 우리 퀸치 가문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모습인데? 병사도 있고요. 여기 루이스 있다. 여기 있죠, 루이스. 어, 이거는 붓을 들고 있는 밀턴 같고요. 뒤에는 그 우주 비행사의 헬멧이죠. 샘 삼촌. 샘이 아니라 누구였지? 이름을 까먹었다. 아, 켈빈 삼촌. 할머니 생일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엄마랑 찍은가 보다, 이거. 상어, 이것도 몰리 방에 있었던 건데. 그쵸. 이거 뭐야? 태블릿 PC야? 요새는 아이들도 태블릿 PC 갖고 노나요? 한번 읽어보죠. 나의 기억 같은데? 마지막 밤의 일. 깃펜인가 봐요. 아, 내 침대에 왔다. 넘기고. 마지막 날 내내 에디는 우리가 짐 싸는 것을 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가 되자 그녀는 잔을 들고 말했다. 우리의 마지막 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헤어져 있는 모든 마지막 밤들을 위하여. 이 소리 술 같죠? 아, 또 싸운다. 어, 복도에 선물이 있대요. 아, 어른들끼리 할 말. 마지막을 그냥 즐기자. 난 안 가. 어? 아, 역시 어른들의 싸움은. 아하. 어릴 때 보기엔 항상 너무나 무섭죠. 어? 현재 지금 난 어린 에디스인가 봐요. 여긴 어디지? 우리 집 같은데? 어, 안 가져요. 이쪽이 아닌가 보다. 아, 1층이군요. 우리 집의 1층. 아침에 전기가 다 나갔지만 에디는 항상 양초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쪽으로 가면 그 방 있겠다.
벽난로가 있는 방. 여기가 지하실이고요. 오르골도 있고요. 어허. 많은 곤충들. 오르골 지금 킬 수 있나? 지금 못 켜는구나. 이거 누구야? 아, 바바라다. 그쵸? 어허. 이 연 날리고 있는 건 그 오빠겠죠? 오빠가 아니라 할아버지겠죠? When my mom sealed the library, I don't think she... 엄마가 서재를 잠갔을 때 다른 입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오, 저기 입구가 있나 보다. 여기가 서재군요. 맞아, 이 안에 되게 책이 많이 들어있었죠. 검게 된 곳은 못 가나 보다. 식당도 못 가고. 아, 여긴 옷장이었네. 밖으로도 못 가고. Or that Edie had a key to it. 어? 에디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아하.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전 어릴 때부터 손에다가 뭘 하고 있네요. 어떤 선천적인 병이 있었나? 저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기부스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 안 들어가져요. 됐다. 계속 손에 뭔가 토시를 끼고 있잖아요. 오야. 집을 떠난다고 무서운 현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 싸우고 있구나 할머니가. 촛불 하나 들지 않을래? 무섭다. 에디스도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해. 그 이야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죽었어요. 아하.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마는 끝까지 저주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네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쉽게 믿겠어요? 이런 저주가 있다는 것을. 에디스와 내가 오늘 밤에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바로 떠나는구나. 요양원에서 아침에 벤을 보내게 할게요. 알았죠?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시는군요. 이 집은 그러면 이제 텅 비게 되는 거네. 오, 여러 가지 메모들. 밀턴 루이스 적혀 있고요. 뭐지?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읽어보자. 누구의? 오, 할머니가 쓰신 핀치가의 역사. 이게 선물이라는 건가 본데? 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구나. 에디스, 너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야기를 하나밖에 할 시간이 없구나. 이건 네가 태어난 밤에 일어난 이야기다. 그날 밤 조수가 아주 멀리 뻗어나갔지. 제가 지금 에디 할머니인 것 같죠. 집 앞에 있는, 아, 거기구나. 집 앞에 있던 그 펜션 같은 곳이죠. 작은. 아, 여기로 가야 되는 듯 하네요. It was the first. 그것은 좌초한 집을 본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어. 저게 이제 오딘 핀치가 배에 실고 갔던 집이죠. 태양의 중간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지. 천년 만에 찾아온 낮은 조수라고 불렸지. 이 사고가 뭔가 저주와 관련이 있나? 악취가 끔찍했어. 알다시피 난 그 집을 평생 매일 봤어. 아, 그랬겠죠. 매일매일 집 앞에 있었으면. 글씨가 안 지워지는데? 됐다. 결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물이 빠져서 안개가 밀려와서 난 길을 잃었어. 오, 어떡해. 근데 썰물이라서
물이 빠진 덕분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헤매게 됐지. 아니야, 난 직선으로 갈 거야. 어, 뭐야, 뭐 막혔다. 이런 거 없었는데? 좀 피해서 가자. 최대한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동안 배회하게 됐어.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보고 가면 되겠죠. 드디어 밝혀지는 건가? 비밀이?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 사슴! 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그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안 돼. 페트로노스, 가지 마. 그 다음은? 어? 어디야?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들. 글씨 잘 찾아야겠다. 어? 침대? 하지만 그것들을 보니까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지. 집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의자들. 그날 밤 많은 것들이 내게로 돌아왔어. 걸렸다. 오, 다 왔다. 아니면 내가 돌아간 것이거나. 추억에 잠기신 것 같죠. 할머니의 손이다.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네가... 어? 에디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내 거야. 엄마, 그러면 찢어져. 놔. 아이고야. 나는 발길질하며 소리쳤지만 엄마는 차로 나를 끌어왔다. 아하... 나는 두 번 다시 증조 할머니 에디를 보지 못했다. 아하... 할머니... 할머니... 다음날 아침 벤이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어허... 요양원에 가지 않았군요. 그 후 우리는 많이 이사했다. 단 둘밖에 안 남았죠, 가족이. 할머니까지 셋. 내 할머니는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둘 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다. 오... 몇 년이 지나갔다. 어? 글씨가 나온다. 엄마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많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이구야. 나머지는 금방 일어났다. 어머니죠. 팔에 던 핀치라고 적혀있죠. 아, 내 손이다. 그녀는 잠시 나아졌다가 악화되었다. 엄마, 힘을 내요. 그 다음에 난 혼자가 되었다. 아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핀치. 야, 에디스의 삶도 정말... 너에 대하여 알기 전까지는 그랬지. 이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원히 산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시간이 있겠지. 지금으로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이상하고 짧은 삶을 감사 여기는 수밖에. 아하, 이게 이 게임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일지는 너를 위한 것이었다. 어딘가 통로로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는 네가 절대로 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 단지 널 만나고 이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 이걸 지금 읽고 있다면, 오! 지금 제가 아기가 된 건가 봐요. 아기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겠지. 아하. 아이구야.
에디스도 결국에는 This is where your story begins. 여기에서 네 이야기가 시작된다. 내가 함께 볼 수 없다니 미안해. 어렵겠지만 내가 떠난 것을 네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네가 경이롭게 여겼으면 한다. 행운을 빈다. 아, 처음에 일기장을 연 건 에디스 핀치였구나. 아니, 아들이었군요, 에디스의. 아하, 결국 아들도 여기로 다시 왔군요. 아, 그래서 에디스 핀치가 남긴 것이구나. 오, 셜리 달라스를 위해서. 아, 다 어릴 때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자기 할머니나 혹은 어머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같은 가족을 위해서? 아하. 에디스의 방에 있던 것들이다. 그 다음에 루이스의 방. 루이스 같은 경우는 공상 때문에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됐죠. 현실을 도피하다가 진짜로 현실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떠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루이스한테 있어서는 이게 낫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밀턴은 행방불명 됐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림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떤 그림 때문에 가출을 하거나 실종이 된 그런 느낌인가요? 봐요. 그림에 너무 빠진 나머지. 어허. 여기는 이제 던 핀치 쪽 그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거스와 던, 그레고리, 이 기숙사 같았던 그 조그만 방, 거기 갔죠. 아, 그 다음에 아가, 그레고리. 그레고리가 아가 맞았나? 바바라의 방이다. 바바라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인기를 실감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죠. 바바라가 뭔가 그 강도들에게 둘러싸여서 몬스터 분장을 한, 진짜 괴물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저렇게 각색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켈빈 할아버지 같다. 우주를 꿈꿨던 그네 사고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고, 하늘을 향해. 그 다음에는 몰리, 항상 굶주려쳤던 몰리. 그 다음에 월터와 같죠. 몰리는 어떻게 죽게 된 걸까? 정말 자기 자신을 먹었던 걸까? 그렇게 잔혹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 공허에 파묻혀서 먹혀버린 것 같아요. 어떤 외로움, 그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아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의 이름 성함이겠죠. 야, 나왔던 소품들이 다 나오네. 오르골도 나오고 비디오도 나오고요. 맞아, 저 시리얼도 있었어. 에디스 핀치 팀. 어? 옆에 왼쪽에 보이시죠? 에디스, 에디, 루이스, 던. 어? 더, 디 엔드. 아하. 이야기 다시 하기 옵션을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스를 선택하여 처음부터 게임을 합니다.
이야기 다시 하기를 하면 뭔가 이야기가 더 있으려나? 일단 에디스는 출산을 하다가 죽었고요. 이건 저주라고 보긴 좀 그렇죠. 아마도 집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가 없지 않았을까. 근데 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병으로 사망하신 것 같죠. 밀턴은 실종. 그림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현실로부터 이렇게 그리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뭐 집을 나갔거나 어떻게 변하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어머니가 찾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루이스는 현실을 도피했고, 거스는 연을 날리다가 그 결혼식의 사고로 사망을 했죠. 어떤 그레고리는 너무 어릴 적부터 이것도 약간 사고라면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개구리 이런 장난감들에 빠져 있었죠. 몰리는 공허함에, 바바라는 인기, 켈빈은 하늘에, 자유라고 해야 될까? 샘은 켈빈과 쌍둥이인데 그래도 오래 살긴 하셨지만 사슴을 잡다가 사고로 절벽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죠. 이제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인데, 샘 할아버지는 월터는 그 바바라 사건 때 범인을 목격하고 나서 두려움 때문에 거의 평생을 갇혀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뭔가 철로 위를 걷다가 죽은 걸 보니까 기차가 와서 치였나? 아무튼 월터 할아버지도 그렇게 너무나 그 겁에 질린 삶을 사시다가, 진짜 저주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저주가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저번에 한번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핀치 집안 자체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예민한 감수성의 피가 그들을 너무 빠르게 이른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그 현실의 어떤 가혹한 삶보다는 너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잖아요,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감수성, 순수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간, 존재 혹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너무나 빠르게 운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저주라고 하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핀치 집안의 비밀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고요. 일단 확인 누르고 이야기 다시 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으면은 바로 종료를 하면 되겠지만, 아니라면 좀 더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 다시 하기. 아, 다 다시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군요. 아하, 이제 우리 어머니랑 에디 할머니는 마지막에 함께 나와서 그런지 이어져 있네요. 아, 그럼 다시 해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아하, 저 같은 경우는 루이스 오빠 이야기가 가장 공감도 가고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리 할머니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이제 약간 잔혹하기도 했지만 그냥 제 해석상으로는 되게 뭐랄까, 비유가 가장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또 바바라 할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독특한 연출이었죠. 코믹북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그냥 그 연출 기법으로 새로운 게임 하나 내도 될 정도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샘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되게 평범했죠. 그렇다 보니까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이제 거스 삼촌이나 켈빈 할아버지처럼 너무 짧았던 분들은 좀 아쉽긴 하네요. 좀 더 보고 싶긴 했는데. 마지막에 에디 할머니가 남기고자 했던 그 책의 나머지 부분은 뭐였을까요? 대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하긴 만약에 이 게임에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출산할 때 우리 아이한테 말했던 것처럼 즉 이 일기에 남긴 이야기처럼 만약에 이런 저주라고 불릴 만한 기이한 운명이 시련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충실히 살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나. 이제 에디슨 아들에게 그런 말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어한테 그런 말들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약간 그런 의도가 섞인 이야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일부러 이 저주라는 것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묻어둔 것 같아요.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저주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평범하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만 않잖아요. 인생 한참 어둠이라고. 되게 누구나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 너무 의미를 두고 나를 몰아세우지 말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는 이렇게 이제 각 개인들의 핀치 가문의 순수한 감수성이나 그런 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주라고 말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어머니 시각에서 보자면 다들 그냥 불의의 사고로 당하게 되는데 그걸 에디 할머니께서 다 일일이 이야기로 만드셨죠. 바바라 같은 경우는 만화책으로 뭐 직접 그린 건 아신 것 같지만 만화책을 남기셨고 몰리라든가 뭐 켈빈은 하늘로 이렇게 다 방을 남겨두시고 이런 면들이 좀 할머니가 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할머니 어머니가 만든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다 잃었다 이런 말들처럼 오히려 이 할머니가 너무 이 저주에 집착한 나머지 이 후대 사람들도 아 정말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런 식으로 물들어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그 처녀 자살 소동 같은 영화에 나오는 집안을 아우르는 우울한 감정 있죠. 그런 것이 할머니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핀치 가문의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또 여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인생 바깥에 있는 안식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어쨌든 What Remains of Alice Finch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재미있고 또 인상 깊었던 게임이었네요. 좀 해봐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연출도 독특했고 잘 만들어진 그런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